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5월 들어서 하루 평균 2,000~3,000명의 확진자가 매일 꾸준하게 발생하는 태국은 7월을 앞두고 격리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의 개방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의 특성상 나라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광객 개방을 위해 필요 조건인 집단 면역의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태국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물론 태국 거주 외국인들은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TV의 태국 코로나 관련 소식 시작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잊지 마세요.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콕에서는 편의점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콕 시민은 5월 27일부터는 방콕 시내 편의점 등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탑스 데일리, 미니 빅스 등에서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편의점에서는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앱을 이용한 백신 예약 접수가 중지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6월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용 앱이나 병원 등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에 대해 정부 대변인은 지역 감염 상황에 따라 백신 공급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방스 중앙역에서 백신 접종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오픈한 태국 중앙역 방스역을 5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장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대중교통 관계자 등 17,535명이 이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진행 중인 태국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6월 7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7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 이어 18세부터 59세까지의 태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온라인 예약을 5월 25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6월 7일부터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외무부 나차파누 부대변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자신의 건강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것이 없을 경우 보건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등록 시 사회보험번호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방콕에서는 위무병원과 방락병원이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백신 접종 예약 날짜가 주어지게 됩니다. 백신 접종센터에 따르면 당일 접종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외국인의 건강기록을 등록하고 있는 병원을 백신 접종 등록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상보다 빠른 백신 접종 소식은 며칠 전부터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6월부터 많은 양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태국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인구의 70%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변종에는 항체를 형성했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예방 효과가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1일 태국 정부사나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기자회견에서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록 방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백신 접종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국 정부는 각각의 위험 수준에 따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보건부의 결정에 따라 개인 건강기록이 등록된 병원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사회보장번호 또는 여권을 이용하여 백신 접종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룹별 백신 접종 등록입니다. 태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태국 국적 가족이 있는 외국인, 태국에서 은퇴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사업가와 외국인 투자가, 방콕에서는 태국 대학장 협의회 책임하에 실시되는 백신 접종 등록 장소에서 예방접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무병원, 방락 백신 접종 건강센터가 해당됩니다.
다른 도에서는 보건부가 지방 백신 센터에 백신을 배포할 예정이며 외국인은 각자의 건강 기록이 등록된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입니다. 고등교육 과학연구 혁신부가 태국 대학장 협의회 회의 관할하에 있는 백신 센터에서 예방 접종 일정과 장소를 조정합니다. 외국 정부 기관입니다. 외무부 영사국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교 사절단이나 국제기관 및 그 가족은 외무부 의전국에서 보건부 질병관리국에 목록을 송부해야 하며 각각 건강기록이 등록된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건강기록 등록이 없는 사람은 질병관리국이 지정한 두세 개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사회보장사무국이 고용주와 백신 접종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게 됩니다.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태국인 학생은 외무부 의전국에 온라인 등록을 하여 쭐라롱콘 대학이 6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방콕의 위무병원은 5월 22일 외국인을 위한 위무병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되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약 시 이름, 국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는 백신 브랜드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태국 호텔협회 북부지부는 최근 호텔 객실 가동률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된 송크란 이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그 영향으로 북부지방의 관광사업에 더없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텔협회 라리앗 회장은 코로나 발생 이후 외국인들은 여행을 오지 않고 태국인들은 돈을 쓰지 않아 호텔 가동률이 0%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백신 접종하는 것 이외에 타개책은 없다며 정부에 가능한 한 빨리 발병을 통제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관해서는 몇 월에 얼마나 많은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지 분명한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5월 23일 태국 남부 나라티와도의 딱바이군에서 코로나19 남아프리카 변종 바이러스 B1351에 감염된 사람이 3명 확인돼 국경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부 질병관리국 오팟 국장은 남아프리카 변종 바이러스 국내 감염 사례는 5월 4일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감염된 32세 남성은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입국한 가족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 발견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남성의 감염 판명 이후에 발견된 신규 감염자 81명 가운데 남아프리카 변종 감염자는 2명이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8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라티와도 딱바이에서 발견된 남아프리카 변종은 최초에 확인된 3명을 포함해 5월 23일까지 총 11명이 되었습니다. 보건부 의료과학국 국장은 5월 24일 태국 남부 송클라도 의료과학센터가 의료과학국 요청에 따라 딱바이에서 18개 검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18개 검체 중 8개 검체에서 남아프리카 변종, 7개 검체에서 영국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육로 국경 경비요원 및 초소 감시 시스템 장비를 늘리고 경비요원에게 불법 입국 알선을 한층 더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코로나 변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현저한 변이가 발생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고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 억제를 위해 비상사태 선언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전국 교도소와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수습과 예방 비용으로 3억 1,165만 300바트를 승인했습니다. 아누차 정부 대변인은 통합 운영으로 질병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사망률과 공중보건 자원 부족 문제를 줄이고 그 밖에 국가의 상황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전히 권한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의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승인된 비용에는 10만 건의 PCR 검사 실시, 심각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2개 야전병원을 방콕 시내 건설하는 비용, 지방교도소나 교정시설에 10개 야전병원을 건설하는 비용, 65개 교도소 시설에 검역시설 건설과 개조 비용, 교도소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등의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 보건부 질병관리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희망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백신 여권을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백신 접종 2회를 마친 사람으로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취득 희망자는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입니다. 13시부터 1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보이는 웹사이트 주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50바트이고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태국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접종 기록이 표시되는 백신 접종 기록서, 그리고 항공권 등 여행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COVID-19의 습격을 피할 수 없었던 태국은 과밀시설의 수감자와 교도관들 사이에 급속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도소의 수감자 수를 최대 16%까지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 12개의 밀집된 태국 교도소에서 만 건 이상의 새로운 COVID-19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 확산은 빽빽한 빈민과 붐비는 건설 현장 및 정부 주택단지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방콕 수도권 및 여러 지역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느린 백신 접종 속도는 태국이 직면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이는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솜삭 법무부 장관은 백신을 충분히 맞출 수 없거나 확산을 빠르게 억제할 수 없다면 조기 석방을 통해 시스템의 수감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감되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 31만 1000명의 수감자가 있는 태국의 교도소는 규정 수용 인원보다 5% 높은 수용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감된 사람들의 80% 이상이 마약법 위반 혐의 생계형 범죄로 수감된 인원들입니다. 법무부는 약 5만 명의 수감자를 위한 특별 조기 출소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 및 기준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솜삭 법무부 장관은 현재 보건부의 우선순위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 수감자와 교도관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태국의 마약법은 경범죄에 대해 더 짧은 징역형을 허용하고 재활에 더 집중하도록, 그리고 과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태국으로서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인데요. 석방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흉악범, 악질사기범, 살인범 등이 이 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태국에서 3차 유행의 파도가 거세지면 거세일수록 태국민들의 두려움 또한 커지게 마련입니다. 감염도 감염이지만 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입원이라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입원을 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최근 SNS에 공유된 한 환자의 코로나 입원비 영수증을 보니 엄청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98만 9,670바트입니다. 17일간의 입원 치료 뒤 청구된 영수증입니다. 태국 방콕의 대졸 근로자 임금이 어림잡아 월 2만 5,000바트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약값과 의료 장비 비용에 각각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이 환자가 아주 비싼 건강보험에 가입해 이 중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태국인들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방콕 시민들은 정말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역 규칙을 매우 잘 지킨다고 합니다. 한국 모 방송국의 특파원이 출장 근무를 하던 방콕의 M코트 건물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관습적으로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크게 작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해당 특파원은 실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청구된다면 태국인들 대부분은 입원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자국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몸이 아프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립병원이 있지만 태국에서는 일반적인 수술도 수개월씩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특급호텔 수준의 몇몇 종합병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한국의 몇 배입니다. 하이소라 불리는 특정 계층과 비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주로 이들 병원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태국에 거주하는 상당수 교민분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니 태국민들은 그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최근 가입비가 3,000바트 정도 하는 민간 코로나 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확진되면 360만원 정도 되는 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태국 정부는 민간 병원들의 백신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모든 정부보다 빠른 민간의 힘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백신을 접종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 모더나 백신 가격은 한 번 접종에 약 100불 정도가 될 것입니다. 태국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지자 미국으로 여행가서 백신을 맞는 패키지 관광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광도 하고 존슨앤존슨 백신도 맞고, 이러한 일정으로 여행하고 오는 9박 10일 상품은 한화로 1인당 600만원 정도입니다. 말리지도 못하는 태국 정부는 그저 백신 관광이란 용어를 광고 문구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서 유전 백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공습이 예기치 않게 전 세계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태국인들이 맞닥뜨릴 현실을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태국민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것은 방역 시스템보다는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고 태국 정부가 얼마나 공공의료 시스템을 정비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세제와 정부 재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은 이 위기를 경험삼아 부실한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마치 바이러스가 그것을 시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5월이 가고 새 달이 다가옵니다. 6월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달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